최강 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사전 청약을 내년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6만 호 정도 되는 규모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심리를 좀 잡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좀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지만은 사전에 청약을 해서 집을 이렇게 예약을 한 거죠. 사실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규모는 적절할 것인지 여러 가지 평가할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분 있잖아요. 뭐 태릉CC 그 골프장, 그리고 뭐 과천 정부청사 이런 데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과 평가를 좀 해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총평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네. 집값 안정, 지금 그거를 집값 뭐 매수세라고 할까요? 뭐 네. 이런 것들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정부가 사전 청약 6만 호, 네. 본청약 18만 호 등의 이제 공급책을 다시 확정지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러한 집값 인하로 이어질지는 네. 사실 저희는 그러기가 어려울 거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의 집값 불안이거든요. 지금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전 청약은 내년에 사전 청약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예. 사전 청약이 들어가면 내년에 시작해서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본청약을 하고 분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선분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양한 위에 또 2년 이상 흘러야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계산해도 한 5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사실 지금의 집값 불안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정부를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되는 것이 지금 이 정부에서의 집값 상승 때문에 또는 최근에 이제 어떤 임대차 보호 등으로 전월세 불안 등이 또 다시 부작용 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떻게 하면 좀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건 좀 먼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대책들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현재 이제 뭐 임대차 보호라든가 그리고 또 집값 안정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놨고 이건 이제 공급 대책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니까 먼 네. 미래지만 어쨌든 내놨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다 내놓은 거잖아요. 현재의 대책과 네. 미래의 대책을. 그러면 이제 네. 어떤 부분이 그럼 더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예. 정부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5.6대책 이후 여러 차례 대책을 나오고 네. 집값을 평가하기를 안정화돼 있다, 진정세다, 네. 또 뭐 일부 아파트는 하락도 했다라는 네. 말씀들을 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정확히 들여다보면 안정세라는 게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겁니다. 그건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도 음망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취임 초에 14억에서 제일 비싸던 올 초, 조금 전만 해도 22억 2천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그 8.4 이후에 1천만 원, 1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락이라는 걸로 읽히기에는 어렵고 네. 정부는 또 최근에 뭐 재건축 아파트나 뭐 은평 재개발 아파트 같은 건 수백 대 1의 청약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정부의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니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 네. 지금이라도 어떻게 영끌해서라도 다시 집을 사야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작용한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정부 대책에 뭔가 구멍이 있다. 특히 공급 정책이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사전 청약을 얘기하셨는데 사전 청약은 지금 당장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예.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가격이나 어떤 주택으로 공급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그 어제 발표에도 빠져 있거든요. 네. 정말로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있으려면 가격이 절대적으로 저렴하거나 또는 집값 인하로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는 어떤 공공이 소유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없이 공급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굳이 지금도 아니고 내년에 청약을 하겠다라는 걸 굳이 지금 밝힌 건 건설업계에게 우리가 이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공급책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물량을 보전해 주겠다. 또 어떻게 보면 투기 세력들에게는 공급은 늘리지만 그것이 어떤
새로운 공급은 아니다. 이전에 해왔던 그 공급과 다른 바 없는 공급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신호로도 예. 충분히 읽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면 공급책을 내놓는 거는 맞는데 네. 새로운 공급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건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 지금 공급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문재인 예. 정부 이후에서 기대 신도시도 공급이 됐고 수서 네. 신원희망타운 등이 공급이 됐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너무 비쌌습니다. 너무 비쌌고 그게 다 강제 수용한 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공공주택도 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게 공공 장기 임대하는 공공이 소유한 임대주택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사실 그런 본연의 역할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채 네. 오히려 다주택자들 민간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조금 더 임대 기간을 늘려주십시오 하는 정책만 계속 추진하면서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네. 그런 고장난 공급 시스템을 고치라는 것이 제대로 된 예. 공급책이다. 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양한 공공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예. 그럼 이제는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과거처럼 그런 선언들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지금 공기업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또한 가격도 지금까지 공급된 가격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고 밝혔지만 네.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조성원가가 아니고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 건축비도 지금 계속 거품 논란이 있습니다. 네. 미래 신도시의 건축비가 어떻게 평당 천만 원까지 형성되는 상황이 이게 어떻게 정부가 감독한 건축비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받아들여서 네. 정말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 방안을 제시했어야 그게 시장에 제대로 된 어떤 야, 이 정부가 진짜 집값 떨어질 의지가 있구나라고 읽혀질 텐데 네. 그게 지금 다 빠져있는 거죠. 그게 뭐 사전 청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존에 하던 아파트 공급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한 지금 부동산 문제는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취지시네요. 네. 지금? 고장난 공급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지금 훨씬 더 투기 세력들에게는 제대로 된 신호를 읽혀줄 것이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지금 시스템에서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값을 확 낮추는 어떤 공급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확 늘리는 공급 이것들이 네.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다고 네. 보세요?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게 사전청약 6만 호는 네. 3개 신도시의 일부를 지금 사전청약하겠다. 왜냐하면 3개 신도시가 지금 지구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고 네. 보상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래 얘기인 거고요. 네. 그 이전에 이미 정부가 확보해서 개발하겠다는 공공주택의 공급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도 나오는 본청약이 되는 주택들이 위례도 있고 네. 또 뭐 판교도 있고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등에서 18만 호를 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하겠다. 분양하겠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얼마든지 분양가에 대해서 너무 비싼지 정부가 제대로 감시자의 영역만 하면 현행 법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떨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사전 청약을 예. 많이 한다면 용산 네. 정비창 부지나 어떤 뭐 서울 의료원 부지나 강남에 이런 국공유지가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이 민간의 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이며 수용하는 건 너무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물량도 많고 불필요하게. 하지만 이 도심 내나 좋은 입지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은 그건 정부가 계획만 잘 세우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예. 이미 과거 정부에서도 집값을 어떻게 저렴한 공공주택이 나와서 주변 집값을 끌어내렸던 사례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강남 서초 9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예. 500만 원짜리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도 있었고 그런 다양한 공공주택 아하. 정책들이 나왔었다. 예.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 방안. 전혀 이전에 없었던 정책은 아닌데 지금 이 정부에서 안 하려는 이유가 오히려 뭔가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고 좀 지금이라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보여지는 거죠. 아까 그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가격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네. 비판들이 있었어요. 이 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비정상적인 매물만 뽑아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매매 심리 지수라든가 뭐 금매물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평가하시기면 지금 이제 8.4 대책 나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부에서 대책을 22차례 3차례 지금 뭐 더 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할 때마다 초강력 대책이라고 했거든요. 투기 근절 대책. 뭐 제일 앞서서는 2018년 9.13 대책부터 시작하고 뭐 작년에 12월에 15억 이상은 아예 규제, 대출 안 해주겠다는 초강력 규제 정책이 나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시장은 움찔한 거죠. 움찔하면서 금매물 중심으로 하락하는 아파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 정부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어오면서 결과적으로 집값은 맨 처음에 서울 아파트 평균치가 취임 초에는 6억이었던 게 지금은 9억 2천만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다주택 세력들은 투기 세력들은 정부가 규제할 때마다 움찔하면서 눈치를 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정부가 어떤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시장 가격이 올라왔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부여되는 게 정부의 정책에는 근본 대책이 다 빠졌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끌어올리는 것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움찔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우려를 갖고 계시는 거군요. 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은 700만 호가 됩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정부 대책으로 아 정말 내가 이제 더 이상 다주택을 갖고 있으니까 손해 보겠구나. 그러면 막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 하에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약 과열을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읽혀지면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수억 원에 하는 집값을 그렇게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 집 마련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시장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란 판단하에 영끌에서까지 그 청약 과열로 들어간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봐야 된다. 사전 청약 얘기 나오면서 이 전세 얘기가 또 이제 더 우려된다. 왜냐하면 사전 청약을 하더라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이 전세 문제 지금 또 임대차법이 바뀌어가지고 더 전세값이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세 문제는? 지금 사전 청약은 5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정말로 아주 뭐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하다. 또 가격이 절대적으로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정말 저 주택만 기다리면 내가 이 시장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면 나에게 집도 마련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여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게 영향 뭐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무주택 서민의 또는 전월시장 불안을 해소한다면 당장 그 지금 정부가 분양하겠다는 물량 18만 호 그게 요지에 있습니다. 위례도 있고 판교에도 있고 과천 이미 정부가 지구 지정해서 분양 일정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이 주택 가격을 정부가 철저하게 감시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 확실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고장난 공공 시스템부터 고쳐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잠시 후 2부에서 8시에 돌아옵니다.